오늘은 스파이더링 관리하는 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세트 품으로 나올 거고요. 스파이더링 한 마리를 관리할 수 있는 세트예요. 기본적으로 해면 스펀지 들어가 있는데, 이 해면 스펀지는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면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촉 자르시고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세트에는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바닥재를 이용할 거예요. 젖어 있는 바닥재가 세트물로 포함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또 물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피클통, 미니 피클통, 미니 피클통에 기능성 물과 피아재를 혼합한 기능성 스파이더링 바닥재를 세트에 포함됐습니다. 젖은 상태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다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한 1cm가 안 되게 정도 깔아주시고 하나 넣어주시고요. 햄메 스펀지. 이거 햄메 스펀지 반 잘라 하셔도 되고요. 애들 크기에 맞춰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세팅 끝이에요. 세팅 아주 쉽죠? 그리고 스파이더링을 안에 넣고 덮개를 닫으시면 끝! 그러면 집에서 있는 피클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피클통. 이 제품을 사셔도 되고요. 보통 집에서 바닥재 원하시는 거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피클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클통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랩탈리아에서는 택배를 받으시면 이런 게 와요. 스파이더링을 주문하시면 포장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대신 이게 나오기 전까지 내 어마무시한 포장이 있죠? 그걸 벗겨내시면 이 조그만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스파이더링 보이시죠? 스파이더링 얘를 꺼내서 이 상태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클통에 나오기 편하게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그죠? 이렇게 구멍, 분식 구멍 되고 이 상태로 넣어서 그대로 팩 뚜껑을 닫아서 관리하셔도 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4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닥지에 살짝 물만 적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필요하면 습한 대로 나갈 거고, 습하면 안에 건조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보셨죠? 영상 한번 보시죠. 애들이 스스로가 건조지역인 해면 스펀지 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네, 내려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세트물은 스파이더링 한 마리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택배 포장할 때 택배 포장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거, 애들 나왔네. 택배 포장할 때 들어가 있는 이 해면 스펀지를 그대로 이용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이 상태를 이용하셔서 스파이더링을 해당 통에다 넣고, 이 세트가 없으면 피클통, 집에 있는 피클통, 아니면 집에 있는 적재형 케이지, 소, 미니, 배액성용, 네, 미니 배액성용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습도를 잘 못 맞추니까 건조직을 넣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러면 이게 힘들다 하시면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